서비컬 플렉서스 이야기 할게요. 아까 얘기대로 CN1부터 5까지 엔티리어 프라이머리 레이머스가 이루는 겁니다. CN5의 엔티리어 프라이머리 레이머스는 서비컬 플렉서스에도 이바지하고 브레이키얼 플렉서스에도 이바지하는 거죠. CN1, 2, 3. CN1, 2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CN2, 3이 만나서 하나가 돼요. 두 개가 인터널 저귤러 베인을 감싸면서 만나요. 이것을 안서 서비컬 리스라고 합니다. 안서 서비컬 리스에서 가지가 일어나서 뭐를 지배해요?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 세 개를 지배합니다. 하이퍼 글라설 너브예요. 이름 그대로 혀 밑으로 들어가요. 혀에 있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CN1이에요. CN1이 결국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과 사이로 하이오이드 머슬을 지배합니다. 하이퍼 글라설 너브와 CN1이 하나의 에포뉴리움에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해부에서 보면은 이게 꼭 하이퍼 글라설 너브의 가지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근육을 하이퍼 글라설 너브가 지배하는구나. 그런데 이 신경이 끊어져도 이 근육은 잘 수축을 해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실제 해부할 때의 그 신경 모습과 뉴런으로 그린 신경의 모습을 다 알아야 합니다. CN 2, 3, 4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하면서 네 개의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 네 개의 신경은 피부 신경이에요. 목에 있는 피부 감각을 맡아서 하겠죠.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운동신경에 비해서 감각신경, 특히 피부신경은 좀 덜 중요해서 저는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기를 들어서 뭐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피부신경 알아야죠. 네,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때 피부신경을 다시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 특징은 피부신경 모두 이 SCM 머슬 포스테리어 보더 거의 한 점에서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이쪽에다가 마취약을 넣으면은 목 전체의 피부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CN 3, 4, 5에서 일어나는 신경이 있어요. 프레닉 너브. 다이어 프렘을 지배합니다. 자, 이 다이어 프렘은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스켈리탈 머슬이거든요. 수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란 선보다 흰 선이 짧죠? 수축하면은 자신이 내려가요. 그러면은 숨을 들이쉴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프레닉 너브가 끊어지면은 다이어프램이 수축을 못해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신경입니다. 다이어프램을 지배하는 신경이 아주 위에서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다이어프램이 맨 처음에 여기에서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때 CN345가 지배를 했겠죠. 발생이 진행되면서 다이어프램이 내려가거든요. 신경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서비컬 플렉서스예요.